당이 완전히 이거는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결코 내년 그 총선 대선을 치를 수 없다. 그래서 이거 빨리 하여튼 쇄신해야 된다. 당이 쇄신돼야지 선거가 또 치를 수 있다. 쇄신해야 된다. 대창당은 이제 조전혁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얘기했는데 까마귀에게 밀가루 한 숟갈 뿌린다고 백조가 되겠는가. 9852님, 5789, 8412, 4850, 5577, 7186님 외 여러분들이 그 어제 모인 10명 의원들 쇄신을 해야 하는 대상들이 쇄신 타령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했다 혹은 우스웠다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요.